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매일 컨텐츠는 GT5에 새롭게 추가된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를 리뷰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얘는 머스탱이에요.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마찰력은 최대치로 찍고 있군요. 잠시만요, 구매하기 전에 잠깐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머스탱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먼저 1세대 머스탱 1964년부터 나왔다고요? 보시면 진짜 멋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 검정색 머스탱 있죠? 이게 존윅이 나왔던 1969년식의 머스탱이에요. 다음에는 2세대 머스탱 역시나 진짜 최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머슬 그리고 3세대 어? 머스탱은 뭔가 있어요. 조금 바뀌었죠? 이건 머슬카가 아닌데? 당시 오일 쇼크로 인해 대비가 되지 않았던 미국 자동차 시장이나 자동차 업체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생존을 위해 일본 차량 업체들과 제휴를 맺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형과 저배기량이라는 일본차스러운 성격이 미국차에서도 나타났고 머스탱도 피해갈 수 없었다. 다음 세대 한번 볼까요? 1990년대 아, 여러분들 이게 머스탱이야? 이거 누가 봐도 일본 스포츠카인데요? 깜짝 퀴즈, 여러분들 여기에서 머슬카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가운데랍니다. 우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머슬카가 부끄러워? 막 아빠 차 같아? 어? 머슬카가 어? 그런 존재야? 아, 그다음 5세대 머스탱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머슬카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모델도 멋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머스탱 유럽식 디자인과 머슬카의 이미지를 잘 조합한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얘가 머슬카인지 스포츠카인지 헷갈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 90년대의 감성이 잘 느껴지고 있어요. 앞쪽 그릴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달려있습니다. 뭔가 좀 투박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본넷이 꽤나 커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본넷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 선 그어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위쪽에서 보시면 안에 엔진이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엔진이 보이죠? 여기 비 맞아도 되는 건가? 그리고 옆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쭉쭉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번에는 차량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바로 도미네이터 ASP의 엔진.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기통 문짝 디자인도 뭔가 범상치가 않군요. 여기다가 핸드폰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못 꺼내요. 핸들은 뭔가 좀 트럭 핸들 같고 내부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좁아요. 먼저 구동 방식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바로 직진 성능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첫 스타트가 그렇게 뭔가 확 빠르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60마일 돌파 그리고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그냥 적당한 성능. 근데 머슬카 치고 처음 휠스핀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바로 출발했었죠. 103마일 돌파 105마일 돌파 107마일 돌파 그리고 109마일 돌파 109마일 110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최고 속도는 110마일 정도.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 보시면 휠스핀이 별로 없죠. 바로 치고 나가는 모습.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핸들링 오른쪽 핸들링 스타트 잘 들어옵니다. 다음에 왼쪽 핸들링 스타트. 뭔가 핸들링 손해각이 그렇게 날카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종류가 15가지나 되고요. 진짜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1차 트윈 엣지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는 뒷범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종류가 14가지 정말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죠. 2차 GT 범퍼 달아줄게요. 다음에 엔진 블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리치 엔진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레일 커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이게 원래 온라인에서는 가격이 되게 비싼데 스토리 모드라서 가격이 싼 겁니다. 지금은 2차 레이스 레이커버 달아줄게요. 다음에 부속품 여러분들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개조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2차 슈퍼차저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럿 브레이스 이것도 기본적으로 달려있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익스트림 빌레 스트럿 브레이스 달아줄게요. 엔진 프로 그 다음에 인터쿨러는 내 밑에 거. 다음에 머플러 한번 보겠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트윈버 머플러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팬더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팬더가 달려있긴 했는데 2차 볼트윌 아치 달아 줄게요. 다음에 후드캐치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후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후드도 종류가 26가지예요 개조할 수 있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2차 배기후드 달아줄게요.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대시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계기판도 솔직히 바꿀 필요가 없는데 맨 밑에 거. 그 다음에는 문짝 한번 볼게요. 문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카본 레이스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버킷 시트 달아줄게요.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는 바꿔 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뮬러 컷아웃 달아줄게요. 다음에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 롤케이지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루.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와 선 하나만 그어도 진짜 이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방금 뭐지? 블랙 스포츠 스트라이프 달아줄게요. 다음에 루버 같은 경우는 검은색 루버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미러는 2차 미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드가드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
블랙. 다음에 액센트 색상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입에는 지붕 보겠습니다. 지붕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는 종류가 무려 19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멀그릇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GT 스커트 달아줄게요. 다음에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달려있긴 했지만 이것도 다른 거로 바꿔줄게요. 플라스틱 하이 GT 날개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차광띠 안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그 다음에 트렁크 바꿔주겠습니다.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주겠습니다. 블레이드 달아줄게요. 휠 색상은 카본 블랙.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 차량이 머슬카였죠. 그렇다면 윌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오? 오? 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윌리가 된다고? 다시 해볼게요. 머슬카 윌리 스타트. 보시면 윌리가 진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돼요. 제가 고속도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탠스는 낮춘 상태입니다. 방탄 타이어 달고 있고요. 70마일 돌파. 최고속도가 얼만큼만 나오는지만 볼게요. 130마일 돌파. 속도가 별로 안 오르네요. 그냥 130마일이에요. 그냥 여기서 끝. 이번에는 로우그립 타이어 끼고 왔어요. 스탠스는 낮춘 상태.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처음에 휠스피드 약간 있죠. 50마일 돌파. 근데 처음에만 휠스피드 있고 중간부터 갑자기 확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마 이 차량도 튜너 업데이트에 버그를 받을 것인지. 140마일 돌파. 아니 150마일 돌파. 이 차량도 칼리코랑 마찬가지로 로그립 타이어랑 스탠스를 낮추면 속도가 빨라지는 스타일인가봐요. 170마일 돌파. 171마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오프로드 휠로 바꾼 다음에 오프로드 한번 뛰어볼게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다시 높여주고요. 제가 앞에 있는 산을 한번 넘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후륜구동이지만 나름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곳은 너무 직각이라서 못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더 스타트. 보시면은 여기는 못 올라가죠. 여기는 뭐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자, 물론 카마초노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전혀 개조가 되지 않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애초에 오프로드용 차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처럼 생긴 머슬카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